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봄맞이, 개강맞이, 로드샵 가성비 갑 아이템들만 모아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성비 갑 로드샵 신상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로 메이크업 입문템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도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메이크업 입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로드샵 신상템이 있는데요. 바로 지베르니의 밀착 시그니처 파운데이션입니다. 호수는 두 가지인데요. 저는 01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갑자기 배우 주지훈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지훈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나? 라고 살펴보니까 지베르니의 새로운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게다가 패키징이 블랙으로 바뀌면서 정말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메이크업 입문용 파운데이션은 두껍고 하얗게 뜨지 않도록 얇게 밀착되는 것, 그리고 여러 번 쓸고 두드려도 밀리거나 각질 부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에 직접 발라보면 살짝 코팅되는 듯한 고운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러쉬로 바르는 경우 정말 얇게 발리고요. 모공 요철을 메우면서 매끈하게 마무리됩니다. 정말 얼굴에 바르면 모공이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얇게, 곱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코팅된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필요한 부분은 블렌더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매트해지기는 하지만 번들거림이 없고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써보고 느낀 점은 랑콤의 땡미라클 파운데이션과 정말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경 쓰이는 성분들이 있지만 땡미라클보다는 훨씬 성분이 나은 편이고요. 가격도 다소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메이크업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막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크서클이었어요. 특히 아프고 피곤한 날에는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다크서클입니다. 제 남편도 뭐 풀메이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다크서클은 중요한 날에 커버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로드샵 다크서클 컨실러가 있습니다. 바로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다크서클 커버입니다. 웜톤과 쿨톤 각각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로지와 애프리콧으로 나누어 출시되었는데요. 웜톤은 살구빛이 도는 애프리콧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핑크빛이 도는 로지 같은 경우에는 쿨톤에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의 블레미쉬 커버 컨실러와 같이 촉촉하고 얇게 발리지만 조금 더 빠르게 밀착되는 느낌입니다. 브러쉬로 펴발라주면 톤 보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요. 보통 다크서클용 컨실러는 너무 핑크톤이라서 양 조절을 잘못하면 완전 눈밑이 벌겋게 보이는데 이 제품은 톤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밀착력 자체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양을 사용해도 잘 커버가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얇게 발랐는데 주름 부각도 안 되고 밀착도 잘 되고 다크닝도 없으니까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나스 컨실러만 사용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든 컨실러를 발견해서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다음 메이크업 입문용 추천 아이템은요, 바로 브로우 제품입니다. 제가 눈썹 잘 그려진 날 되게 기분 좋게 촬영을 해서 요즘 항상 들떠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제품 브로우들을 쭉 살펴보다가 가장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메이블린 뉴욕 디파인 앤 블렌드 브로우 펜슬입니다.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발색도 고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부러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이 갖춰진 제품인데요. 제가 숱이 없고 모가 얇은 편이라서 처음부터 형태를 다 잡고 일일이 채워줘야 하는 눈썹입니다. 이 제품은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에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려서 눈썹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쉬운데요. 저는 자연 흑모라서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했습니다. 붉은기가 없고 많이 어둡지 않아요. 그냥 살갗에 그리면 안 그려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모가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잘 발리고 또 살갗에 발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서 그런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눈썹을 그리는 건 항상 어렵다 하는 메이크업 초보분들 혹은 메이크업 입문자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사실 브로우 펜슬은 그냥 언뜻 보면 이거나 저거나 비슷비슷해 보이지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브로우 제품 정말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부러짐, 색상 뭉침, 그리고 기름기 묻어서 색상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정교하고 탄탄하게 제작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더 저렴한 브로우 제품들도 있지만 이 제품은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럭셔리 브랜드 못지않은 퀄리티를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선 런칭을 온라인에서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색조도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사랑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피치씨 블러셔인데요. 피치 코튼 블러셔 로지 피치크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모든 색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지 피치크를 딱 꼽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다른 색상들은 채도가 너무 높거나 형광빛이 많이 돌아서 입문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이크업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블러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모공 끼임, 정말 파우더 얹은 것처럼 모공 요철까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좀 넉넉하게 발라도 자연스럽게 발색되고 화이트 톤이 많이 없어서 붕붕 뜬다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공 끼임 걱정 없이 뽀얗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파우더 같은 블러셔인데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가성비 갑 아이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립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탕후루 립이 유행이잖아요. 굉장히 촉촉하고 입술 각질 없이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입니다. 발색이 굉장히 쉽고 요플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되게 매끈하게 잘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팁을 입술 경계에 발랐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발려서 저처럼 입술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예쁘게 틴트를 바를 수 있습니다. 02번 루비 레드는 정말 반짝반짝한 레드 컬러인데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채도가 조절된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촉촉한 딸기 탕후루 같은 립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05번 피치미 같은 경우에는 살구, 복숭아빛이 도는 인형 같은 입술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드 베이지 립과 같이 매칭을 하셔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즈베 컬러를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MLBB 컬러로 탕후루 립을 연출하고 싶다면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입문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로드샵 가성비 갑 신상템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메이크업 입문하셨을 때 가장 좋았던 아이템은 어떤 것인가요? 혹은 메이크업 입문할 때 구매했지만 아직도 잘 쓰고 있다 하시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뿅 하고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